부족할 점이 없죠. 애초에 이건 1500원짜리 학살이에요. 어떻게 이게 못 이겨. 이거는 내가 봐도 이론상 이거는 가불이야.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악세리는 레전드 그리핀보입니다. 그리핀보라는 4천 얼마짜리 신규 악세리가, 아, 악세 있었죠. 이건 뭐 대연맵에서 잘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의 아주 큰 이슈가 된 악세 중 하나입니다. 그냥 스파르타 스피어 골드, 뭐 루시엘 랜스 이 정도의 성능이고요. 가볍게 보시죠. 일단 기본기 남변합니다. 변환 기술 보여드릴게요. ZC가 반향 전환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뭐 콤보, 기본적인 콤보입니다. 뭐 그리핀 보호로도 충분히 가능한 콤보고요. 그 다음에 ZX는 카운터 기술이지만 X를 입력하면은 추가적으로 수동 카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번지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돼요. 뭐 약간 이제 본인 기량이나 캐릭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의 플레이가 되고요. 뭐 좀 더 쉽게 하면 대각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필 같은 경우는 기존과 똑같지만 이렇게 블랙본즈랑 똑같은 트랩 형태의 기술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핀 보호가 나오면서 약간 트랩이 되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요. 필살 길이에 맞추면은 이제 조금 더 멀리 날아간다. 기존에 비해 조금 더 멀리 날아가고 가드물가 기술이다. 이 정도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시 필살기입니다. 원래 그리핀 보호 대시 필살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돌진하면서 중간에 XC를 떼면은 도중에 캔슬할 수 있는 액세서리인데요. 이게 왜 사기냐? 반향 전환이 됩니다. 그냥 말이 안 돼요. 루시엘 랜스라는 액세서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반향 전환이 됨으로써 1티어 액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돼버리니까 사기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나온 그리핀 보호도 예, 인지식 가능합니다. 그래서 끔찍해요. 기소모 봐봐. 다 써볼까? 일단 기록 한번 다 써볼게요. 예, 무적이죠? 이것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완벽무적인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앞 전환 되냐고? 이런 식으로 돼요. 기본적으로 가드가 가능한 기술인데 가드가 뚫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전 가서 진짜 쳐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얼마나 사기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시켜볼게요. 일단 캐릭터는 다크엘프고요. 당연히 쓰면 쓸수록 세겠죠. 거기에 다 더불어서 이 루시엘 랜스는 기력을 채워야 돼요.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악세이기 때문에 기력을 채우는 동안 약점인데 이거는 그게 없죠. 간단하게 어쌔신 사이드와 똑같아요. 내가 기력을 다 쓸 동안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S급 상자 액세서리 중 하나거든요. 불캐, 뭐 피닉스에거, 어쌔신 사이드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에 속합니다. 물론 그 액세서리들보다 살짝 티어가 한 단계 정도는 떨어지겠지만 부족할 점이 없죠. 애초에 이건 1500원짜리 액세서리에요. 어떻게 이게 못 이겨. 이거는 내가 봐도 이론상 이거는 어싸 같은 게 나와서 그냥 누가 오래 버티면서 나중에 이기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존나 좋습니다. 예, 이번 학세는 네, 상대의 버티드 학살인데 저는 골렘이라는 캐릭터 꼈습니다. 맞추거나 맞으면은 기력이 차는 조건인 학살이고요. 아, 캐릭터고요. 한번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써보자. 오, 나 저거 하이퍼 상태.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싸움은 간답니다. 무적이 아닐 때 때리고 상대방이 기력을 다 빠질 때까지 버텨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 중 하나예요. 그냥 계속 버티면 돼요. 결국에 누구 먼저 기력이 다 되겠죠. 누구 먼저 그걸 어떻게 잘 버티고 그렇게 운영을 하냐. 맵이 작아지면 작아질 때가 힘들긴 하지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와, 파이프 발 안 되는 거 봐. 발동도 빠르니까 지금. 아, 까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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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랄랄랄랄랄랄라. 자, 나머지 길 한 번이지만 이길 수 있어요. 전마가 대패했을 때 지금 맞춰서 하면은 이기죠. 와, 저것도 상당히 잘 버티는 악세긴 하는데, 내가 좀 더
그 발동호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저거 차지샷만 쓸 때 하면 되겠다. 그거 할 때만 하면 내가 이겨요. 걸리죠. 안 걸리죠. 원 말해주세요. 어차피 장기전이야 이거는. 이거 장기전이야? 장기전은 안 된다. 원 투 까불이야. 오 이런거 그리고 골렘이에요. 맞으면 맞을수록 피가 찹니다. 헐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맞아주고 자 맵이 쪼가질수록 더 좋습니다. 어차피 안 죽어요 그전까지는. 지금 오 빼주는 센스 좋았어요. 이제 슬슬 약간 실력도 나오죠. 서로가 실력하는 모습. 아 잘하네. 잘 버텨 잘 버텨. 하지만 인생은 한방이야. 이 정도. 와 이 발동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좀 더 센 악셀 해보겠습니다. 루시에란 내기걸? 나 손 좀 탈 것 같아. 자 다음 악셀 상대방 키르키 지판이고요. 자 과연 저 점필이 무적일지 아니고 무적에 잡힐지 안 잡힐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저 점필의 센서가 와 이 완전 무적은 아니다. 이거 확인됐습니다. 대필이 완전 무적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쓴 기술은 점 대쉬 필살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이제부터 다른 기술 쓰면 된다. 이럴 때도 뭐 충분히 할만하죠. 근데 생무적이 아닌 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무적으로 막 어거지로 버티는 플레이가 안 되긴 하네요. 저 심느끼 저거 도망가. 야 저게 말이 돼. 이길 수 있어. 지금 얘도 결국에는 점프를 해야 돼. 그거를 내가 존나 압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유아프레스 압박을. 마지막 길어? 아 이거 못했죠 상대가. 필드 깔아놓고 안 온 됐었는데 약간 손전 타긴 한데 일단은 상자학생 기준으로 한 2티어 정도 갈 것 같아요. 1티어급은 아닌데 2티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키르키를 얼마나 잘 쓰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그리핀 볼을 저런 콤보 저런 콤보가 된다고? 저거 악랄아 새끼 안 쓰면 쳐맞는 거야. 그리고 멀리 날라가. 어디 갔어? 근데 못 갈게. 여기선 도망가줘야죠. 아, 근데 키르키도 확실히 좋대요. 점프 깔아주고. 나도 필드 먹으면서 합시다. 푸슝! 자, 거북좌한다, 거북좌! 자, 기 얼마 없어. 이거 빠지는 순간 바로 돌진. 반응 못하죠? 빼주고, 안 가면 되죠? 점필로? 먹어주고. 아, 콤보! 아니야! 오히려 좋아. 어차피 나 못 때리잖아? 오케이. 기본 길어. 자, 비겁한 기본은 이겼지만, 키르키 지팡이 정도다 어느 정도 선동 타면 이길 수 있다. 그 정도 선동이 같고요. 마지막 판은 삭발전 해보면서 진작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완전 무적 아닌 거여서 좀 많이 감점을 드리겠지만 뭐 그거 아니더라도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정말 자신 있어? 이응이네. 넌 뒤졌다. 약간 이제 봐주면서 좀 하겠습니다. 좀 기본기도 쓰고 그리핀 보고 기본 성능을 조사해 볼게요. 아 귀여운 자식. 일단 그리핀 보고 자체도 좋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돼요. 되게 오케이. 일단 기존 그리핀 보호 자체도 되게 좋은 게 앞을 막고 뒤를 막아야 되는 기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핀 보호가 되게 까다로운 악세사리 효과거든요. 카운터 수동이야. 그래서 기존 그리핀 보호도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고 대시 X가 됩니다. 뒷막기? 이거 안 당하지 애들이. 이거 잘 당해. 아니 그니까 헷갈려. 앞을 막고 뒤를 막아야 돼.
와, 근데 점프도 되게 좋다. 이거 개심 날벅인데? 아니, 점필이 되게 좋다. 원, 투, 쓰리. 때가 보면서. 원, 원, 투, 쓰리. 오케이. 대충 이 정도 성능인 것 같아. 그래픽 보호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뭐, 나는 이 대필만 쓸 거다. 정말 대필 날먹으로 12인전에서 좀 꿀을 빨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원본 자체도 좋습니다. 원본이 좋기에 지금 이 학생이 좋은 거라서 이걸 좀 참고해주시면 해요. 야, 오늘만도 막 황금 색깔 버전이 막 개사기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원본이 사기거든. 솔직히 지금 내가 갖고 노는 거지 이거 제대로 하면은 무조건 이기죠. 네, 이 정도 성능입니다. 그래도 원본도 좋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루시의 랜스, 어세시사이드 이런 정도의 학생인데 워낙 이제 기본기 자체가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이거를 근데 쓸 거면은 차라리 뭐 루시의 랜스라든지 다른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기도 한데 완전 무적 아닌 게 좀 커. 그게 좀 커가지고 감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벌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와 진짜 씨발 10만원! 유튜브는 잘못 봐도 유튜브는 잘 보고 있어. 와 아이고 10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핀 보고 남자라면 예, 얻어야겠죠. 레전드 그리핀 보호 예,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하!